이 작품은 우리나라 그 여류 조각 협회와 캐나다 퀘벡에서 우리나라 여류 조각을 초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시가 있었던 작품인데, 그 작품이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돼서 그것하고 비슷하게 다시 만든 작품이에요. 근데 특별히 왜 그 작품을 다시 똑같이 되진 않았지만 또 이 작품을 계속 하게 됐느냐면, 그 작품이 퀘벡시에서 초청한 작품 중에 한국 작가들 대표 작품으로 가장 메인에 설치돼 가지고, 이제 원로 은사님 대기가 은사님 작품이 설치돼야 되는데, 제자 작품이 그 메인에, 한국 작가들 대표 작품의 메인에 설치돼 가지고 은사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나는 그때 당시 퀘벡에 가지 않았는데, 그러면서 참 우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연로하고 좀 유명하신 작가의 작품 메인 전시에다가 놓는데, 거기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던가 봐요.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, 지금은 이 작품이 그 작품을 흉내를 냈지만 그 작품은 조금 더 좋았던 기분이 들어요. 그게 거기서 흥미롭다,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을 지금은 우리 집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작품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. 이제 그 은사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. 한국의 기와집.